한번 고백할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인사해볼까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그 마음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계 유명한 그 기업에 취업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을 만나 교제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교제 끝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주를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 참 순수하시다. 참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뜨겁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면 박사학위가 있고 또 석사를 받고 그리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적인 그 안에 영적인 갈급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풍성하죠. 풍족하고 만족스럽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영적 갈급을 채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학위를 받았다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돈을 얻고 좋은 집을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드신 복용하시는 비타민이나 그리고 영양제가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여름 참 더웠습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0도가 넘어간 게 며칠이 되는데 한 2, 3일만 더 100도가 넘어가면 80몇 년 만에 그 기록을 깬답니다. 그 성도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가 100도가 한 이틀인가 3일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100도가 넘는다는데 그러면 기록을 깬답니다. 기록. 여러분, 기록을 깬답니다. 좋아야 될 일이죠. 한국 내일이 추석이면 조금 서늘해지고 그리고 좀 한 해는 마무리할 때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아직까지 여름이 쭉 이어지는 달라스 땅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땅만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급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주의 이름은 보십니까? 이렇게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꼭 오후 2시나 3시에 길거리로 나오시는 분 말입니다.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꼭 반바지만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막 열심히 달리십니다. 저희 동네 분들은 유독 우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달리려면 그냥 달려도 좋은데 그 몸을 꼭 드러내고 싶은지, 그런 분 대부분 또 몸이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벗으시더라고요. 벗고 그냥 땀을 흘리시면 막 달리는 걸 종종 봅니다. 옆에서 보면 막 숨이 막히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시간에 어떻게 달리냐. 저기 뭐 땀 막 흘리면서도 열심히 달리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아름답다고 좋은 길을 걷는다고 또 달리는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그리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목마르고 영적 목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바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그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고 그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모든 이들이 갈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갈급함,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전 길에, 성전 앞에 있는 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우는 그에게 갈급함은 육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을 받아야만 육적인 배부름, 육적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길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갈급이 있어서 그는 그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가죠. 그리고 또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의 환경이 조건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목마르냐? 영적으로 갈급하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세상에서는 만족감이 없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적인 갈급이 해결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만약 그림을 그린다 보면 그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문,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성전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졌겠습니까는 성전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길에 또 전통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그림이 참 완성적인 것 같아요. 왜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또 기도하러 가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 그려도 성전과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조금 그 언밸런스한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길가에 쭈그려져 앉아있는 장애우입니다. 그 장애우만 없으면 그림이 그냥 그려듯 하는데 그 장애우의 그림 하나가 그 그림을 어떻게 보면 망쳐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 속에서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장면에서 빼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장애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중 성전 길가에서 장애우를 만나게 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의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보면 그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땐 깨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좋은 말할 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졸고 있는 제자들에 가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야, 조금만 깨서 기도해라. 제발 부터는 기도해라, 기도해라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깨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막 피가 될 정도로 그냥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제자들은 그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후 그들은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마치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랄 정도로 공부하는 자녀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깜짝 놀라요. 아니, 예전에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 웬일인가? 지금 무슨 일인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기름 부으심 허락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축복의 자리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일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갈급이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기도로 나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아마 친척 중에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 가족 중에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그림 같은 동네입니다. 그림 같은 언덕에 집들이 쫙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많은 집들이 바닷가가 멀리 보입니다. 마치 그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 성도님과 며칠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얼바인이 얼마나 좋고 안전한지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그 얼바인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십니까? 여기 그 고물차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물차가 들어왔는데, 그럼 만약에 남미 쪽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들어오면요, 경찰들이 꼭 잡는답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본답니다. 분명히 걸리는 게 있겠죠. 뭐 라이센스가, 인슈런스가, 그 밖에 뭐 스피드도 1, 2마일에도 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꽃을 잡아서 다 티켓을 띈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바인 동네를 지나가다가 경찰을 두 번, 세 번 걸릴 적도 있답니다. 티켓을 계속 띄는 거죠. 티켓을 계속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시는 얼바인에 얼씬되지 말라고. 고물차는 얼바인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얼바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경찰들은 참 친절하대요. 얼바인 경찰들 친절해서 그 노숙자들 길을 지나가고 계시면 경찰들 친절하게 가서 그 노숙자를 차에다 모셔다가 얼바인 밖에 다른 도시에다 내려주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안전할 수밖에 없죠. 얼바인에 많은 한국분들이 사십니다. 연예인들도 거기다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그 성도님은 자랑할 만하지만 왠지 씁쓸한 거예요. 왠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열심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랑 요한은 기도하러 갑니다. 거룩하고 정말 순결하게 주님께 나가는 거죠. 마치 그 예배 올 때 여러분들 막 목욕하시고 그리고 그 세탁소에서 바로 가져온 옷을 차려 입고 뭐 꽃단장하고 지금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다 갑자기 노숙자가 불쑥 손 내밀고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거룩하게 예배 자리 가는데 노숙자가 막 조금만 이렇게 딴지 걸고 시비 건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요. 아, 나 예배하러 갔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이거 오늘 무슨 날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거룩한 자리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그 장애물을 비껴가던가 피하던가 아니면 동전 아니면 몇 달러 주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가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쉽게 말해서 그 장애우도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 돈을 원하는 그 장애우가 있을 때 아,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 장애우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 아 내 지금 필요한 게 은과 금인데 어디서 이렇게 거지 같은 게 와갖고 내 사업을 방해하는 거야. 빨리 안 가? 좋은 말 해도 빨리 가? 뭐 이런 속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금과 은이 삶의 구원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돈만 바라보고 돈만 주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금과 은은 부의 상징이고 행복의 표준이었습니다. 그 화폐가 쓰이는 순간부터 금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 물질은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부인할 수 없겠죠.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사 모으는 일들 때문에 금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1온스에 2,000불이 넘는데요. 제가 그 가격 실제로 그 가격을 알아보고 싶어서 어제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권사님께서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돈 이렇게 안 판답니다. 1g이 얼마? 뭐 이렇게 판대는데 또 1g이 얼마고 막 계산을 하시는데 제어도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온스가 7돈 반이라고 합니다. 7돈 반. 그러니까는 그 한 돈에 약 한 3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비싸죠. 옛날에 그 돌반지 한 돈씩 줬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그 반지를 금을 이렇게 판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던 돈, 금을 다 그렇게 판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한 70불 정도? 아니 700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000불이니까 3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10년 지났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제 금 시세를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 이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20년 전에 금을 두 덩어리 사놨는데, 야, 지금 팔면 이게 괜찮겠는데? 막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매자가 많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풍성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금과 은으로 불려지는 그 물질이 기준이 되고 중심된 세상이기에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물질이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 한국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가방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가방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다행입니다. 이 가방의 가격 얼마일까요? 얼마요? 4,500이요? 오, 굉장히 크게 부르셨는데요. 1부에 뵀던 100불이라고 그러셨고요. 2부에 뵀던 200불이라고 그러셨어요. 100불이면요, 저 손잡이 하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불이면 저기에 뭐, 다른 한 부분은, 4,500이면은 그래도 한 반은 살 수 있겠습니다. 그, 가방 하나에 만불이랍니다. 저게 에르메스의 버킨이라는 핸드백인데요. 만불 된답니다. 근데 만불도 지금 만불 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불 프리페이드 먼저 계산하고, 1년 기다리면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국에서 지금 1,000명이 줄 서 있답니다. 돈 다 내고 벌써 1,000명이 줄 서 있대요. 언제 가방 나오지? 하면은 한 12개월 기다리시면 나오실 거예요. 또 전화하면은 10개월 기다리세요. 8개월 기다리세요.
가방 하나 달라고 그 1,000명 기다리고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1년 열심히 벌어서 만불을 벌어갖고 저 가방을 사시려면요. 1년 벌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페이하면 2년 뒤에 가방을 받을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그런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가방이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뭐, 뭐겠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저 가방 들고 다니면 뭐 이렇게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만불이라는 가방, 그, 저기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걱정을 했어요. 혹시 여자분들이 저 가방을 보면서 옆에 있는 남편 쿡 치면 거봐. 내가 사달라는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고작 3,000불인데 그것도 못 사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3,000불짜리, 만불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요. 제 눈에는요. 똑같아요. 아마 어떤 분이 어떤 것에 그럴지 모르면 만불째 가방 갖고 다니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 가방 이쁘네, 그 어디서 샀어, 한 20불 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방에 만불을 투자하시려면요 그냥 헌금하세요. 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저 가방 하나 받으라고 1,000명이 지금 줄 서 있답니다. 1,000명이 거기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물어봐요. 어머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세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 그 내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편 좌편 앉아, 쉽게 말하면 그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지금 치맛바람을 행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옆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좀 권세 잡고 명예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때 은전 몇 양이건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그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옷값을 깨트릴 때 벌써 머리에서 막 계산하면, 예수님 이거 팔면 300대라는 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안에 벌써 물질이 기준이 되고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손살같이 자기의 일자리 가서 자기 그 직업 전선에서 돈벌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 자리에서도 망설이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누군가서, 아,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은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너무 부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전곡을 찌른 거죠. 그 청년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가겠습니까? 그는 큰 부자이고 물질이 그의 삶의 구원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많은 제자들 또 다른 이들이 걸려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그들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삶의 중심인 게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기준도 세상이었습니다. 금, 은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기준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보았던 것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눈에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겠죠. 전통을 따라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걸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영혼입니다.
이제 눈에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관심 밖에 있었던 영혼이 그들의 관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만능이고 그리고 기준이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하여, 더 많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올 때 막 막아버리잖아요. 또 어떤 병든 자들이 주님께 고침받기 원할 때도 제자들은 그들을 내칩니다. 또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아 빨리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는 귀찮은 듯이 이야기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도 무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비가 데리고 옵니다. 아비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 없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미 능력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도 내어쫓고 약한 것도 내어쫓고 병든 것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여지껏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 영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에 영혼이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심 속에 영혼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해요. 예전에 그냥 슬쩍슬쩍 지나갔을 텐데 주목하면서 봅니다. 왜냐? 그의 필요가 뭔가? 그 영혼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 영혼의 슬픔이 무엇인가? 그 영혼의 눈물이 무엇인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능력은 실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다른 달란트가 있더라도 결국은 실력입니다. 좋은 성적만이 운동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우리의 능력은 실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얼마나 높아지느냐 잘 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일이라면 모든 은사와 달란트가 영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혼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금과 은이 기준이에요. 금과 은만 얻을 수 있다면 영혼도 죽이고 망가뜨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손해본다 해도 영혼 구원이라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 영혼 때문에 자기 거 다 드러내요. 거기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내 것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손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때, 영혼에게 내놓을 때 그 뒤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사모함,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주시는지,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었는가? 참된 성령 충만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위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이가 이제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가 이제는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성령 충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막혔던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닫혔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혔던 귀가 열려서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듣고, 다른 영혼들의 눈물을 듣고, 다른 영혼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눈이 열려 정말 부족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합니다. 좀 더 담대하고 큰 영웅이 있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겸손하게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성도님 계십니다. 성도님이 도넛 가게를 나가십니다. 하루에 3시간씩 새벽 5시부터 8시 9시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주인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농담삼아 그랬나 봐요. 아주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하루에 일해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도넛 가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집안은 그래도 넉넉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달 동안, 왜 한 달 동안 나가신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는 그 도넛 가게 주인이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분이 한 1년 동안 안 나갔으면 1년 동안도 일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해도, 내 에너지를 허비해도 그 영혼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금이, 은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삶의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기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지껏은 일하시면서 그냥 돈 버는데 바쁘셨습니까? 이제는 영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게 함께 일하시는 인플로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대로 행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배품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해 보십시오. 때는 전화로 위로의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만나서 식사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애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뛰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본 제자들로부터 그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그가 어디 있든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 통하여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서 이 달라스 땅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 윌로크리 교회에 있는 비라빌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데는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인도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영적 잠재력의 극한까지 이르도록 밀어주는 일, 바로 사람을 사랑해주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의 최대의 소명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 때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데 온 힘을 더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높아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겸손히 섬기고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할 때 영혼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지껏 교회와 반대하고 복음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 때 더욱더 여러분의 시선을 영혼으로 향하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기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영혼이 있다고 그리고 영혼들이 있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영혼을 그 영혼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달라스와 열방이 변화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